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0%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을 믿는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아마겟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어야 사는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하루는 저희 집 막내 꼬마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인 뽀로로를 보다가 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악당이 뽀로로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악당으로 말미암아 이 뽀로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뽀로로가 공경에 처하게 되자 이 막내 아이는 무섭다고 가서 좀 같이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 뽀로로가 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이와 함께 가서 이 뽀로로를 시청합니다. 이 만화 영화에도 이 선악 간의 대쟁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악당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이야기가 권선징악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끝에 가서는 결국 선한 편이 이 뽀로로가 승리합니다. 그 후로도 이 막내 꼬마 아이는 이 만화 영화를 또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을,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뽀로로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예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끝을, 이 세상 역사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섭고 떨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끝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입니다. 두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야영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징조로 인한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머리를 들어 재림의 소망을, 그 끝을 함께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아마겟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이 러시아가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슬람과 기독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정치적, 종교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고 이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해석을 믿고 지지합니다. 두 번째는 식량 부족입니다. 지구의 인구가 10억 명 이르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20억에 달하는 데는 불과 10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구 10억 명이 더 증가하는데 불과 몇 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는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행성의 충돌입니다. 나사에서 2029년도 4월 13일에 한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을 2.7%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이름을 이집트의 죽음의 신의 이름을 따서 아포피스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약 3,000피트 정도 되는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이 인류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 행성의 궤도가 바뀌어서 지구를 비껴나갈 것이다 라고 나사가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다른 행성과의 충돌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행성 충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제작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영화의 제목이 아마겟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을 죽게 했던 흑사병, 그리고 5천만 명 이상을 죽게 한 스페인 독감,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현재 죽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전염병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마겟돈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마릅니다. 그리고 그 마른 유브라데스의 강 길을 따라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용입니다.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서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두 번째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현장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계시록의 약 3분의 2가량이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는 사건은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성취되었던 일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천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손자인 벨사살이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이 동쪽에서부터 쳐들어온 그 대규모의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성 바벨론이 정복된다는 것은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벽이 너무 높아서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성 안으로는 이 중심부를 가로질러서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의 부족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먹을 음식이 충분하게 이 도시 안에는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밖에서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높은 벽만 올려다보고 있는 이 페르시아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먹다 남은 음식들을, 그 음식물 쓰레기들을 성 밖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어린 왕 벨사살은 페르시아 군대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거룩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거룩과 부정이,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던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거룩한 기명에 그 부정한 술을 따라서 먹으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공중에서 잘려진 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왕이 무슨 뜻이냐고 신하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아주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즉시 왕명으로 이 다니엘을 궁궐로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머리가 하얘진 그 다니엘이 궁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하미요.
우바르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금머리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나라 페르시아가 예언의 일정대로 그 금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도착한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혼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영화도 그 무엇이라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지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파티가 끝난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는 바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데스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의 유속이 너무 빨라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가장 아끼던 말이 이 물에 휩쓸려가서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군사들에게 명하여 이 강물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즉시로 군대는 강 좌우로 수로를 팝니다. 180개의 수로를 파서 물의 흐름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진데스강의 수위는 이제 발목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고레스와 그의 군대는 이 진데스강을 도강하며 이제는 할머니들도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너무 크고 웅장한 그 견고하기까지 한 이 바벨론의 성벽 앞에서 군사들이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고레스는 이 진데스강의 교훈을 기억합니다. 바벨론 초기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전설적인 여왕인 세미라미스는 뱃놀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뱃놀이를 위해서 이 유브라데스강 유역에 인공 호수를 파게 되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그 수로의 위치를 그리고 그 인공 호수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페르시아 군대가 그 수로에 가서 단순히 그 수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브라데스강의 강물들이 그 수로를 통해서 그 인공 호수로 배수됩니다.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른 것입니다. 이제 말라버린 그 강 바닥을 따라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 안으로 진군합니다. 이제 이 페르시아 군대의 유일한 장애물은 그 수로에서 물들만 통과할 수 있는 그 수로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바벨론 군사들은 술에 취해서 그 수로의 문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 문을 열고 성 안으로 무혈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그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이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에서 45장 1절입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그 유브라데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바벨론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 다니엘서 5장의 기록에 의하면 동쪽에서 온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브라데스 강물을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을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이 고레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는 것입니다. 포로를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5장은 야마겟돈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전쟁이 곧 야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도 구약 시대의 바벨론과 동일합니다. 구약의 바벨론은 그 거룩한 성전 기물에 부정한 술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도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그 종교와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의 뜻은 혼돈입니다. 거룩과 부정이 뒤섞인 것입니다. 성경은 두 도시에 대해서, 두 영적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도시인 바벨론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동쪽에서 온 왕인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며 구원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동쪽에서 오신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동쪽에서 와서 고대 바벨론을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바벨론을 점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 귀환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귀환시켰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오셔서 그 바벨론 정복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귀환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적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정복하십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본문에서는 사단이 쫓겨났다는 것을 네 번이나 강조합니다. 쫓겨났고 쫓겨났고 또 쫓겨났고 쫓겨납니다. 어떻게 쫓겨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요한 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 복음의 저자와 요한 계시록의 저자는 동일합니다. 누구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의 계시록 12장에서는 사단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복음서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진술합니다. 요한의 복음서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임금, 곧 사단이 쫓겨납니다. 어떻게 쫓겨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사단을 이기시는 것입니까?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들리심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바벨론을 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비전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좌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당연히 왕 중의 왕이신, 신 중의 신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근엄하게 그 보좌에 앉아 계실 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힘없이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 총 33번 신약에서 불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3번,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에 2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기록한 계시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보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과 죽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통치하십니다. 죽음으로 이기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이기심이,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과 쾌락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죽어야 사는 전쟁입니다. 몇 년 전 몽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몽골의 개척교회에서 한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예배 시간에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녀는 몇 달 전에 회심하고 침례를 받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집의 가장 큰 재산인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찾으려고 온 들판을 뛰어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소 찾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허겁지겁 이 교회까지 뛰어온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마쳐집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데요. 이때에 혹시 이 소리 들리십니까? 아, 네, 이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 벌러르의 소도 같이 아멘으로, 음매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대신하여 그 소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의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이 요한은 계시록을 그리스어로 쓰다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에서만 히브리어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모국어로 돌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에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약 20마일 정도의 크지 않은 조그마한 계곡입니다. 이 무깃도는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교차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했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을 벌였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육체적 전쟁이 있었던 곳임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 역시도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영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되는 곳도 바로 이곳 무깃도였습니다.
이 무기토 계곡에는 세 개의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산들의 의미가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기토 북쪽에 위치한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유명한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곳에서는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누구를 섬기겠냐는 너희의 섬길 자를 내가 오늘 택하라는 그 선택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 갈멜산인 것입니다. 갈멜산은 선택의 산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선택의 전쟁인 것입니다. 남쪽에는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울이 영매를 방문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단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영적인 기만이 있었던 강신술의 장소가 바로 이곳 길보아산입니다. 이 강신술은 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서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제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세 번째 산, 우리에게 변화산으로 알려진 다볼산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산입니다. 이는 재림에 관한 작은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입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의 때에 완전히 종결되게 됩니다. 이 무기토의 세 산의 의미를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의 전에 영적인 기만이 있는 그 바벨론의 시대에 마지막 신앙의 결정을 내리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늘에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전쟁입니다. 바로 죽음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죽어야 사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따라야 합니다. 이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비로소 이 전쟁은 완전하게 종결될 것입니다. 위조의 신이라고 불리는 프랭크 바르사가 있습니다. 프랭크는 역사상 가장 진짜 같은 위조 지폐를 2,800억이나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위조 지폐는 전문가도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돈들을 많이 인쇄해서 싼 값에 넘기는 과정에서 FBI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6주 만에 석방됩니다. FBI에 자신의 위조 지폐 인쇄 기술을 전수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조범들은 이 프랭크 바르사를 위조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위조범들은 동전을 위조하지 않습니다. 지폐를 위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에는 항상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위조의 신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계명인 안식일을 위조하여 주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도 감히 삼위 하나님을 위조합니다. 거짓 삼위일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용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짐승은 예수님, 거짓 선지자는 성령의 역할로 연합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이 용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옛 뱀이라고 칭합니다. 무엇을 참조하라는 것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지금 요한은 이 창세기의 이미지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은 여기서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이교도의 기초가 되는 강신술의 사상입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비롯된 바벨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의 현대교회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뱀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바벨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용의 정체는 사단이며 강신술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다음 짐승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 예언적 해석에서 짐승은 곧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배합니다. 종교와 관련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종교이며 곧 나라인 바티칸 로마 캐톨릭을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의 정체는 교황권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짐승의 표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이제 함께 잡힙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이 둘째 짐승, 곧 미국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이 둘째 짐승은 동일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짐승 역시도 양처럼 생겼지만 용처럼 말합니다. 미국도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곧 미국의 무기는 배도하여 용처럼 말하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온 천하 임금들 곧 정치적인 힘과 연합합니다. 세계를 모읍니다. 이 세계를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통합된 세력이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전 세계를 강요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법이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항복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하여 다니엘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샤르말류 대제가 그리고 나폴레옹이 독일의 빌 헬름 2세가 히틀러가 모두 유럽을 하나로 연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였습니다. 유럽 연합 역시도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국의 탈퇴로 실패합니다. 철과 진흙이 합하지 못함 같이 연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도 마지막 때에 새 더러운 영의 연합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세상의 역사는 마지막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그 돌나라의 다시 오심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부조와 선지자를 최초로 번역한 분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 사움태입니다. 이 사움태 선교사가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쪽 강 건너편에서 흰 옷을 입은 세 명의 여인들이 간절하게 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곧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총회에서 이 사움태 선교사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조선이라는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나라였기 때문에 도서관에 갑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백과사전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백과사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던 중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백과사전에 있는 사진 속에, 조선의 여인들의 사진 속에서 어젯밤에 본 것과 동일한 그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그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움태 선교사는 한국에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1개월 만에 의명학교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할 정도로 한국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그녀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부조와 선지자를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조선 사람들에게 간절히 들려주기 원했습니다. 1916년도부터 부조와 선지자의 번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사명을 막기 위하여 이 사움태 선교사를 공격합니다. 이질에 걸려서 신음하면서도 병상에서도 번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모든 동료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강권하였지만 이 사움태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인 부조와 선지자의 번역을 모두 마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노라 라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치면서 무려 3년을 병마와 싸우며 이 책의 번역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녀를 공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움태 선교사는 이 번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서 돌아간 지 5개월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23살에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조선으로 와서 무려 13년을 이 조선 땅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미혼으로 36살에 우리 조선인들에게 대쟁투의 시작인 이 부조와 선지자를 선물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선교사의 사랑으로, 죽음으로 조선에 선물된 책이 바로 이 부조와 선지자인 것입니다. 1920년도 1월 교회 진암에 실린 이 사움태 선교사를 향한 조선 합회의 추모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나, 조선을 위하여 그렇듯 사랑하여 막대한 근면과 고심으로 행하던 일, 심한 병을 얻은 후에도 힘쓰던 일, 지금 잠든 누나의 훌륭한 모범을 우리 모두 힘써 따르기를 보고하노라. 부조와 선지자가 조선에 최초로 번역되었을 때의 책의 제목은 고대사화였습니다. 이 고대사화의 첫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에 번역이 완료된 대쟁투의 책의 맨 마지막 문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쟁투는 끝이 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하여졌습니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합니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끊임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맞춰지는 역사가 대쟁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 길고 험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전쟁으로, 폭동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기절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난리가 시작될 때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징조를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 너머에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러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결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이 두려운 환난 앞에서도 머리를 들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젊은이들이여, 머리를 들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를 지탱하는 우리 집사님들이시여, 장로님들이시여,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길고 험했던 이 아마겟돈의 대전쟁 끝나게 됨을 압니다. 죽음으로 이기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저희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